뭔 얘기 하고 있었어요? 너? 뭔 얘기 하고 있었어? 아 그냥 여자 얘기 하고 있었어. 여자 얘기? 근데 형이 진짜 모르는 게 내가 여지껏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에 보면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해. SNS, 유튜브 막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누워가지고 쓱 보면은 형이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. 어때? 나는 형 그 영상도 가끔씩 보면서 있었는데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좀 괴물 보듯이 봐요. 아, 너 말 잘했다. 20대 아니 진짜 말 잘했다. 20대 초중반 애들이 형 지금 괴물 아니 진짜 봐요. 내 주변 사람들은 아니 너 진짜 어떻게 이미지를 어떻게 아는 줄 알아? 어?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는 괴물이 아니라 진짜 나쁜 남자 조재현으로 알아. 아니 진짜로 어? 약간 이미지가 약간 피도 눈물도 없이 예전에도 뭐 이렇게 뭐 여자 만나고 하면은 막 그 소문 들었어. 약간 완전한 사육한다. 어?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. 아이고 어? 아니지. 아, 진짜 아니야? 불편해? 아니 난 좋아. 좋아? 좋은데 재영이 좀 약간 그 좀 감자감 같은 게 있다. 홀로 사는 거죠 원래. 아니 눈빛이 진짜야. 난 장난인 줄 알았거든. 아니야. 저 형은 진짜야. 저 형은 진짜야. 저 형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생겼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그냥 자기가 억울한 거고 BJ들 다 손절했잖아. 존나 애새끼 같아. 그냥 이죽이죽거리고. 근데 방송을 잘해. 방송은 잘하지. 진짜 방송을 잘해. 그러니까 BJ는 참 그런 건 좋은 거 같아. 방송을 잘하면 사회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매장당할 수준이어도 그래도 살아가. 능력이야. 근데 냉정하게 보면 저게 마지막이야. 이번이 마지막이야. 더 이상은 없지. 그래. 벤제마 봐라. 그거 아무리 골 많이 넣고 해도 국대 박탈되잖아. 내가 부른 분이야? 내가 부른 셀리, 코트가 부른 은하, 그리고 너. 너. 아 그러네. 이 형은 여기저기 영상 많이 나오더라. 나 그냥 가끔씩 이렇게 영화 보는 사이트 있는데 영화 정보 아니야 같애. 아니야 너 말 확실해. 그냥 너가 내 영상만 찾아보는 거야. 아니야 항상 아니야. 말은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는데 욕을 여기저기서 다 봐. 먹어 아주 그냥. 나도 이 형 나오는지 몰랐는데 제목이 요즘 눕방 뭐 여기 정도까지만 나오더라고. 아니야 눕방이 재밌긴 해. 그냥 뭔가 야릇하더라고. 뭐 스킨십이 뭐 그런 게 있고 아닌데. 야 그 방송 언제 했나 내가 찾아봤거든. 사람 새끼 아니더라고. 진짜. 눕방. 미소님이랑 셀리는. 난 최고 오빠 같은 스타일 좋아요. 맞아 셀리 예전에 맞아. 제일 좋아했던 BJ 그 사람이었잖아. 그 백반. 아니야 맞지 않아? 아니 원래 그렇게 좀 뭐 좀 등치 있고 이제 이런 사람. 백반 하니까 형 스승 아니에요? 아니 스승은 아 진짜 직구배 형님이야? 스승이지. 아니 스승 옛날에 백반 형님 부천 스튜디오에서 형께서 똘마니였어. 똘마니 같은 소리. 백반 형 똘마니였어. 아니지 나 다 기억해. 아니 호프집 앞에서 밖에서 이렇게 야상 입장 저기 차려놓고 그때야 그냥 밑에서 내가 신입 BJ 시절이라 500 맥주잔 딱 놓고 지코야 자 시작한다 이런 슈발놈이 빨리 먼저 잔을 들고 그래 이러면서 해가지고 아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기. 나 근데 진짜 지코 형이 똘마니 시절이 있었네. 아 없었어. 똘마니였어. 똘마니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아이 똘마니였어. 기분 있네 그다 이런 거 오빠 하나도 안 예쁘대요. 자 진짜 우리 표사단들 너무 고맙고 조금 네. 아 좋다고 아니 좋다고 좋아서 이렇게 한 건데 저 일배충 쳐내. 아 일배충은 풍 쏴도 쳐내야 돼. 일배충 쳐내? 나가 수장이잖아. 아니 수장이 나가야지. 아니야 누구한테 지금 난 태어나서 클럽 못 가봤고 바도 못 가봤어. 클럽 못 가봤어? 아 진짜? 아 진짜 클럽? 아니 엄삼용도 클럽인데? 아니 진짜로 눈 잡았나 보지. 아니 진짜로 존나 화려하게 나오잖아.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사운드 빠방하게 나오면서. 아 너 영화 아저씨 봤구나? 어? 나는 뭐 영화 뭐 아니 아저씨 보면은 영화 클럽을 봤지. 그거 나이트야? 그런 거 호촌은 결혼하면 어떨라나?
나? 나는 뭐 가정에 충실하고 그냥 방송 열심히 하면서 사과 안 치고 살겠지. 쟤는 난 절대 사과 안 칠 거야. 내가 망하더라도 사과 안 치지. 방송 치고 약간 와이프 정치질을 할 것 같은데. 어우, 이 형 봤는데 내가 그걸 하겠니? 어찌보면 반면교사야. 진짜 교과서 같은 남자야. 결혼생활의 교과서는 난닝구지. 아, 그 형은 진짜 교과서인데 형은 이제 이렇게 반면교사. 아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그치. 오답노트? 아, 전 진짜 안 취해요. 예. 네. 그러네. 얼굴. 마셔, 좀 안 취하지. 아, 안 되겠다. 여러분들 오늘 코트 제가 좀 교육 좀 한번 제대로 시킬게요. 맞아. 술은 뭐 좀 약간 이게 먹어야 안 취하는 거다. 오늘 조금. 아, 진짜 안 취해. 아니야, 오늘 좀 객기불이네. 술 배틀 가나요, 둘이? 오. 아니, 술 배틀까지는 아니고. 술 배틀 하기는 좀 그래. 이 형이 그 옛날 그 백반 형님 그 똘마니 시절 때. 그 500 먹고 가더라고. 술 배틀 하기는 좀. 어, 지코야 약간 찐텐으로 기분 상한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애기가 아니지. 그러니까 찐텐으로 해버린 거지. 아, 원래 주작이었는데. 어? 오, 와, 아, 형님. 어, 안 돼요. 안 됩니다. 형님. 조심해. 마호 형. 형님. 형님. 어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진짜 다 줬어. 어, 아이, 그래. 어. 주세요. 응? 주세요. 이제 직접 하라고. 어, 지금 형님 같네. 어, 너무한 거 아니야? 너? 아, 그러니까. 너 아직 똘마니인 줄 알아? 왜 아니 왜 형을 가리키고 똘마니 똘마니 취급을 해? 아니 형이 적당선에서 이렇게 뭐 좀 묻어서 하는데 어? 아, 형님 다음날 또 후회하실까 봐 제가 또 그런 거지 아니네.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. 아, 이건 아니지 불안. 아, 어? 코트야 허니야 한잔 하자. 너 쿤펀이야. 펀이보단 쿤펀이지. 맞지. 근데 형님, 형님 따님이 먼저예요? 그 친구가 먼저예요? 뭐? 재윤이. 어? 이름. 그러니까. 아씨. 아, 형아 왜 이래? 아니 제 그 말은 뭐냐면은. 아니 왜 이래? 아니 딸이랑 왜 걔랑? 비교할 거 비교해라. 죄송합니다. 아 이건 아니지 이건. 왜웠는데? 어? 내가 아니 왜웠는데? 그래 오빠. 재윤이가 그 유모차 밀고 잘 밀고 다닐 때 형이 했던 말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. 뭐? 아유 나중에 똥구르마를 끌라고 그러나 하면서 형이 했던 얘기가 너무 기억이 나니까. 막 그만 웃어. 어 코트 형님 존나 처음인데. 나중에 똥구르마. 형님 원샷 하시죠. 원샷 그래, 그래. 다른 건들지 말자. 어? 뭘 건들지. 아, 어? 아니 형아 아까도 저기 뭐야 나보고 저 뭐라 그랬어 뭐 어 페륜하래매 뭐야 나 페륜하지 추가족만 가족이야?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형 장난이에요. 예. 내가 이건 확실해. 아프리카에서 박 씨는 내가 다 이겨. 아 박, 아 박준규도? 다 이기지. 아 진짜? 어이 그럼. 걔 누구지? 아니, 그때 문신만이 아니에 박해 누구지? 아 근데 그 사람 누구였더라? 박 씨는 내가 다 잡아. 문신만이 아니 이제 박종덕. 아니야, 아니, 박종덕도 이기냐? 아니야. 박종덕 씨가 콜라 펀치 이렇게 딱 그. 아니야 아니야. 야, 너 박광호한테는 안 될걸? 박광호가 혹시 너지? 박광호는 아스팔트에 재운다. 청담사거리 앞에 테헤란로 어디든 재울 수 있다. 강남보로네. 청담사거리랑 테헤란도 양재사거리에 내가 박광호 재운다. 형님, 모자 똑바로 드세요. 아 이게 어 이쁘게 나오게. 어 형 술 취하면 약간 모자 돌아가더라고. 어 취했다. 지금 포튼 줄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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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니야 애플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. 너도 꼬꼬꼬 할까? 아 이거
기억 빼면 시체요. 와 우리 백반 합니까? 형 스승 아니에요? 스승은. 아 진짜 축구파 형님이야? 스승이죠. 아니 스승. 옛날에 백반 형님 부천 스튜디오에서 똘마니였어. 똘마니. 똘마니 같은 소리. 백반 형 똘마니였어. 옆에 가가지고 나 다 기억해. 아니 홈치 앞에서 밖에서 이렇게 야상 일작 저기 차려놓고.